아니 이게 진짜 너무 그 당시로 그냥 온 것 같아. 그냥 그 저기 폭격 맞고 다음 날 와서 이렇게 뒤져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거 어디 길은 남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나도 그럴 것 같은데. 야 이거 무섭다 약간. 와 이거는. 나는 딱 지금 받는 느낌은 꽤 견고하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폭발을 그렇게 당했는데도 아직도 저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야. 그걸 누가 적겠습니까? 조선입니다. 중일 전쟁이 37년에 벌어지는데. 네. 일본이 작은 나라고 인구도 적고 자원도 없으니까 모든 게 부족한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을 해가는데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조선반도에서 자행이 되는 거죠. 1938년에 국가 총동원령 그래서 다 수탈했다고 그랬죠. 여기 오신 분들도 이제 징용 오신 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 노동자로 노동자 농민으로 오신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군속이라고 그래서 정식 군인은 아닌데 이제 군에 속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잡일을 하는 군속으로 오신 분들도 계신데 다수의 분들이 이제 전쟁 막바지로 오니까 와서 일하다가 폭격 떨어지고 활주로 필요하니까 이제 군속으로 바뀝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죠. 상관없이 그걸 이제 군속이라고 하죠. 군속. 그래서 이 건물을 만들고 관리한 데도 우리 조선인들의 손길이 있을 것이다. 아까 제가 오면서 선배님이 일본은 전쟁을 먹고 자란 괴물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약간 이 모양이 이 철근이 이빨이고 괴물이 입 벌리고 있는 모양처럼 보이기도 하고. 오, 저까지 오는 상상력. 약간 되게 음산하고 무섭게 느껴지더라고. 뭔가 다칠 것 같은.